오미자는 면역과 건강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약재이면서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여름이면 유기농 오미자를 수확해서 100여일 이상 발효시킨 다음에 즐겨 마시곤 합니다. 오미자는 특히 고발의 성장에 관여하는 폐, 간,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제가 많이 활용하는데요. 실제로 오미자를 단독으로 또는 복합 처방으로 사용해서 탈모증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오미자가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현저하게 줄여주었습니다. 항산화 효소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젊음의 상비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미자가 피부 주름을 막아주는 효능도 있었습니다. 주름 예방을 위해서는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분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데요. 오미자가 콜라겐이 더 잘 만들어지도록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 논문에서는 콜라겐의 분해를 막아주는 기능도 밝혀졌습니다. 엘라스타제라는 효소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오미자가 엘라스타제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실험에서는 비타민C보다 더 높은 억제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름이 걱정이라면 오미자부터 챙겨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미자는 모발과 피부에 유익한데요. 유기농 오미자일수록 효능과 풍미가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기농 오미자를 구했다면 이제 직접 오미자 발효액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설탕과 오미자를 1:1로 섞어서 발효시키는 겁니다. 이때 물이 최대한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미자나 오미자를 담아둘 통에 물기가 많으면 발효되는 도중에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설탕과 오미자를 잘 버무려서 통에 담아두면 되는데요. 발효 기간에 따라서 맛과 색, 효능이 달라집니다. 120일 이상 발효시키면 오미자의 씨앗도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기능성은 더 강화되지만 쓴맛이나 떫은 맛이 나기 시작하고 색도 탁해집니다. 반대로 발효 기간이 짧아지면 단맛과 신맛이 더 강해서 먹기는 좋은데요. 대신 오미자의 효능이 조금 약해지죠. 그래서 저는 보통 120일 또는 한 150일 정도의 발효를 추천합니다. 오미자를 발효시키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죠? 다가오는 여름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세월이 흘러도 매년 똑같은 모습을 유지할지도 모릅니다.